가만히 있어. That's so cute. 쓰레기 봉투 좀 충격적이다. 그거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주차장이 있다고요? 어떻게 주차장이 있어요? That's so weird. Sorry. I'm sorry, world.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아 엄마 진혜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레스카드라고 부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니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려동물도 함께 소개해주세요. 아, 저희 코아는 이제 4살 된 포메라니안이고요. 저와 함께 서울 환경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We have two Boston Terriers. One is Gimli, like 판지의 왕자. The second one is Loki, Avenger. Yeah, Thor and Loki. 여기 한국에서 키우는 동물은 고양이고 이름은 휴기예요. 휴기. 제가 2018년에 보호소에서 봤는데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된 애예요. 독일에서는 혹시 어떤 반려동물 키우셨었어요? 엄청 많이 키웠어요. 작은 쥐도 키우고 기니피그도 키웠고 토끼도 키웠어요. 6살부터 강아지 키웠는데 2018년에 그때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게 됐어요. 오늘은 각 나라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펫샵같이 이렇게 가게처럼 있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간단한 인적사항만 작성하고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 코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에서 키우시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오는 케이스거든요. 저희 카페 같은 데 있어요. 강사오라고. The same in America. We have Petco. Not just like dogs and stuff. They have like fish or spiders, like bugs, hamsters. They have like everything. Petco is a huge department store for pets. But it's a little sad because they're in like boxes. 해외에서 입양하는 분들도 되게 있고 아니면 개인으로 dog breeder, 사육사, 보호소 가서 입양하는 거 그거 제일 좋은 경우죠.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입양하지 못하거나 일반 집단이나 어렵다거나 이런 까다로운 항목들이 있어요.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가요? 강아지 세금 있어요. 1년에 뭐 10만 원 내는 지역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이 내는 지역도 있으니까. I don't think there's a tax. In Korea, is there a tax? 납부하고 있지 않고요. 동물 등록을 전면화를 시켜서 세금을 부과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아지는 무조건 줄에 매어서 타야 되고 고양이는 아마 이동장 안에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이 요금을 지불하는 지역도 있다고 처음 들어봤어요. 지역마다 차이가 너무 커요. You can take smaller dogs on the metro, but you have to put them in a small bag.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케이지나 가방에 넣어서 노출이 되지 않는 한에서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고요. 비용 지불도 따로 안 해도 되고 제가 오늘 대중교통을 타고 왔습니다. 네. 많은 사람의 관심도 받고 네. 반려동물과 산책 시 필요한 준비물은 뭔가요? 강아지랑 이제 산책하면 목줄 무조건 필요하고 간식, 대변 목도 무조건 챙겨야 되는데 안 챙기는 사람 대부분인 것 같아요. Like if you're in the 진짜 시골, you can just let them go. City or something, you need to put them on a leash. You need to bring bags for poop. Some areas too, you have to put a muzzle on. It's really case by case. A lot more people just let their dogs poop on the sidewalk and don't care. In Korea, they usually manage it, right? I very rarely see dog crap on the sidewalk. 똥치는 필수고요. 네. 똥치 여기 띄워주세요. 네. 이제 가방이나 물 챙겨야 되고 간단한 간식 같은 거. 이제 한국에서도 고양이 산책 시키는 사람 몇 명밖에 못 봤는데 독일에서는 보통 문 밑에 작은 문 있잖아요. 그거 이제 설치해 놓으신 분들 많아요. 고양이가 자기가 원할 때 그냥 돌아다닐 수 있어요. 반려동물과 산책 중에 혼자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Put it on a leash and tie it up. I feel bad on a leash all alone outside. 근처에 펫샵이나 이런 데 비용을 지불하고 맡길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근데 동네에서 길에다 그냥 묶어놓고 산책하고 오시고 막 그래요. 주차장이 있다고요? 어떻게 주차장이 있어요? 마트 앞에서 네, 여기 동물 두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Most of the time, definitely not. Very only specific places, like a dog cafe or something like that. In Korea, can you? 네이버나 이런 데 이렇게 검색하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이렇게 뜨는 카페가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다 나오거든요. 반려동물 동반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혹시 강아지 데려가도 되냐? 그러면 브레이크 타임이라 그러죠? 그 시간대는 보통 받아주시거든요. 대신에 케이지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테이블 밑에 누워 있을 수 있게 해놓고 문제 생긴 적은 없어요, 저희는. 미리 양해 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아픈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그 택시로 갈 수 있는 거리에 24시 동물병원이 있어요. 한국 비해 동물병원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도시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 간다고 치면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이제 교회 쪽으로 가면 동물 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보다 농장에 가서 치료하는 수의사 분들도 많이 계셔요. The US things close earlier, so I'm pretty sure there's not a lot of 24-hour vets. Outside the cities, definitely.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유기할 거면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진짜 데려오면 안 돼요. 처벌이 그렇게 무겁진 않고 주인이 아닌데 나 잃어버린 건데 이러면 그만이거든요. 거의 처벌받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과태료 있다고 하고 처벌한다고 그걸로 나와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거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유기해서 누가 처벌받았다고 한국처럼 CCTV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렸다, 도망갔다 그걸로 또 변명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이거 처벌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This is horrible. You can just let your dog go and no one would really make a problem. You get caught just abandoning your pet, you can get fined. It's considered animal cruelty, I'm pretty sure. Usually if you want to get rid of a dog, you have to, we say, put it down. So that means take it to the vet and they put it to sleep through injection. 제 강아지 아팠을 때 이제 알락사 시켰는데 저희 집으로 와서 거기서 해주셨어요. 반려동물의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나요? 별이 됐다, 구름이 되었다, 무지개 달을 건넜다 이렇게 Über die Regenbogenbrücke gehen. 한국이랑 똑같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 Oh, that's so cute. This is kind of an old expression and nowadays it's a meme, it's a joke. They went to go live in a farm upstate. Like, oh, he didn't die, just went to a farm.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묻어주고 그냥 자기 집에서 이렇게 무덤 만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You can just bury your pet in your backyard. You can cremate it. Lots of different options. 요즘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거의 일반 장례식장처럼 상조같이 이렇게 다 해주세요. 따로 장례식장도 있는 것 같고 동물 묘지 이런 것도 있어요. Oh, Stephen King. Do you guys know? So he has a famous horror book called Pet Cemetery. So there's pet cemeteries in the US. 근데 길고양이 같이 이렇게 얘들은 죽으면은 일반 쓰레기에 이렇게 처분을 하거나 동물의 시신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서 쓰레기 봉투 좀 충격적이다. Regular trash? Have you guys seen Coraline? The lady with the three dogs? Those were taxidermy dogs. America taxidermying their dead pets. 킹스맨에서 나온 게 그럼 찐이에요? 킹스맨에서 이렇게 동물 죽고 나서 박제하잖아요. 그거 진짜 해요? That's so weird. That's very weird to me. Sorry. I'm sorry, world. 오늘 이렇게 세 나라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몰랐던 게 되게 많이 알게 됐고 재밌었어요. 일단 저희 코아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네. Very interesting. How do you say pet in Korean? 반려동물. 세상에 반려동물 문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코아한테 한마디요? 코아야, 하이, 코아야,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아, 희귀야, 진짜. 2년 동안 지금 키우고 있는데 왜 아직도 못 만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나 마음 조금 이해해주고 제발. 내가 노력 얼마나 하고 있는데 진짜. 그래도 사랑해요. When you watch this video with my mom, 사랑해. I'll feed you guys some food when I get back, when mom's not looking.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뵐게요. 안녕. Adios. 과 입. 옳지. 과 앉아. 과 빙글. 옳지.